나는 여행 유튜버다. 인생을 여행하는 여행 유튜버. 메멘토 모리,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라틴 말.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.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이 간단한 사실을 우리는 자꾸 까먹고 살 때가 많아서 삶에서 놓치는 것들이 참 많다. 아니 공부하다 말고 졸면서 숙면을 취하면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. 원래 공부할 땐 공부 빼고 다 재밌는 법이다. 집중을 오래 못하는 편이라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삶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난 왜 이렇게 재밌는 건지. 일용직 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이런 잡생각, 돈 버는 것도 좋아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좋아하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가 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참 좋아한다. 얘기가 샜다.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누구나 죽는다는 죽음에 이르르게 된 건데 이르러? 아무튼 내가 살면서 정말 죽을 뻔했다고 느꼈던 적은 태국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였다. 유턴을 하려고 차선 변경을 하는데 뒤에서 차가 박은 것이었다. 내가 운전을 한 건 아니고 나는 뒷좌석에 타 있었다. 그래서 더 큰일 날 뻔하기도 했지. 나는 뭐 물론 바닥에 고꾸라졌는데 천만다행히 뒤에 다른 차가 안 지나가서 살았다. 바닥에 자빠졌을 때 다른 차량이 깔고 지나갔으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운이 좋았던 건지 목숨은 건졌다. 그때 이후로 더욱더 난 이미 죽은 목숨,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라고 다짐하곤 했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난 지금 뭐 공부하고 있지 뭐. 아 뭐 이것도 내가 원하는 삶이긴 하다. 나는 그렇게 원하던 여행 유튜버 접고 아니다 나도 인생을 여행하는 중이긴 하지. 지금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 또 공부를 하고 있다. 이것도 내가 원하는 삶이다. 그렇게 여행 유튜브 할 거라고 여행 다니면서 잘 될 거라고 고래고래 버텼는데 살다 보니 생각이 바뀌더라고. 누가 억지로 하라고 시킨 거면 더 완강하게 버텼을 텐데 점점 속물이 되어가는 건지 나이가 먹을수록 야가 빠져서 세상에 적응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현명하게 내 방식대로 행복할 줄 아는 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건지. 지금은 내가 보람 느낄 수 있는 고정 직장 하나 잡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내 생각 올리고 소통하면서 작은 가정도 꾸리고 반려동물 한 마리 해서 오손도손 살면 그것도 참 행복하겠다 싶었다. 내 꿈을 위해 존버하면서 언젠간 떠날 거라고 그 모습을 기다려준 분들께는 죄송합니다. 그것도 그 나름대로 가치는 있는데 여기서도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. 그런 생각이 들자 오랜 여행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. 요새는 말이 코로나 하지만 여행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보인다. 재밌기도 하고 요새 사람들이 많이 억눌려 있어서 그렇게 틈새를 뚫고 여행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서 뭐 대리만족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재밌게 잘 편집해서 뭐 재밌는 분들이시기도 하니까 그들의 복이라고 생각한다. 내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던 건 다 핑계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면 낼 수 있는 거였다. 비행기 없이 스페인 가기? 하려면 할 수도 있었겠지. 내 그릇이 안 됐고 별로 마음은 없으면서 핑계를 코로나로 댔던 건지도 모르겠다. 삶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경험, 새롭게 만나는 사람, 그리고 환경, 나는 변해갔다. 오토바이 사고가 나고 목숨을 건져서 제2의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늘 삶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았지만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새 다시 잊고 지냈다. 남과 비교하고 자존감 갉아먹고 잘나가는 타인들을 보며 혼자 또 배아파하고 불행한 생각에 빠졌다. 늦었다면서 조급해하고 빨리 따라가야지 한다. 그런 삶이 반복됐다. 당장 며칠 안에 죽는다면 그런 돈들이 무슨 소용이고 자리가 무슨 소용인데 말이다.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야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뭘 하는 건지. 아, 결론은 그래서 그냥 지금이 좋다. 그게 뭐 예전에 꿈을 실현하기 위해 떠난다 이런 류는 아니지만 공부하면 또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는 지금이 좋고 모든 인간은 언젠간 죽기에 소중한 내 인생, 내 영혼이 참 좋다. 죽음을 기억하라고 메멘토 모리. 참 뻔한 말, 평이한 문장,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노잼일 수도 있는 주제, 누구나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한번 언급하면 누군가는 또 아 맞다 그랬었지 정도는 상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짧게 두서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일기를 써봤다. 언젠간 나도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다. 죽는다. 남들이 늦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을 32. 내가 살아있는 중에서 가장 젊은 나이. 몇 년 뒤에는 이 나이대를 참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. 40살의 내 자신이 지금 32살인 나를 보면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을까. 내가 20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말이다. 잘 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해낼 거다. 이상 생각 많은 이프피의 공부하다가 죽음에서 시작된 잡생각 퍼레이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.